내가 정석적으로 분석해서 하는 기업들의 수익은 안 나니까 내가 뭔가 좀 잘못된 건가, 이게 그쵸. 주식이 맞는 건가, 공부를 해야 되나, 네, 이제 그 고민이신 것 같긴 한데, 제가 포트폴리오 본 순간 그냥 냉정히 말씀드리면 가치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진 않아요. 가치 투자, 우린 제가 투자를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투자에. 자,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이제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어쩔 때 이제 1, 2부의 노래를 다 하면 저작권 때문에 저희가 구글로부터 이게 수입이 전혀 없는 케이스가 이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요즘엔 이제 뭐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서 1부에만 저희가 초대 가수를 모시고 2부에는 이제 저희 셋이서 진행을 하는데 선택받았습니다. 1부에서 예! 1부에서 노래도 워낙 좋은데다가 네. 또 에? 우리 키썸님이 워낙 또 이 방송감을 보여주셔서 네, 같이 하기로 했어요. 노래는 없어요, 그 대신. 지금 한 소절 할까요? 한 소절만. 한 소절. 네. 아무나 될 수 없어 1위는 너 하나 only one you. 여기까지. 대박이야. 1위는 너 하나. 최근에 초대 손님 중에 가장 예능감. 네. 노래 실력은 물론이고. 키썸님 유전자를 받아서 저 성격으로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내가 볼 때 조만간 우리 3%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아, 저희 어? 4%로다가 근데 4%하고 5%는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사경인 오건영. 아, 네, 6%. 아, 6%로. 예. 3.5로 가시죠. 점오. 네, 점오로 가시죠. 점오. 그래. 네. 아, 점오. 4, 5, 6등은 싫으신 거 같아요. 네. 4, 5는 안 되니까. 점오 좋지, 점오. 네. 자, 그러면 2부의 첫 번째 사연 그래도 염소한 이사께서. 네. 안녕하세요. 36살 미혼 남자이며 소비 성향 및 연애 상담으로 문의드립니다. 연애 상담. 제가 잘해보셨네. 제가 하실 것 같은데. 연애 상담은 네. 도저히 제가 못해드릴 것 같아요. 네. 주식은 2008년에 시작해서 눈이 뜨일 정도로 번 적도 없지만 첫 해 빼곤 잃은 적 없이 잔잔히 투자 중입니다. 주식으로 들고 있는 총액은 현재 3억 3천만 원 정도이고요. 배당 포함해서 1년에 8% 수익이면 만족하고 15% 정도의 성과를 거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4천만 원 정도이고 월급에서는 200만 원 정도씩 투자해 놓고 있습니다. 김프로님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지만 레버리지도 적극 이용 그래요? 중입니다. 그럼 땡기는 거잖아요. 이러면 저 불안해서 못 만나거든요. 빚을 많이 내어 투자하다 보니 가격 변동성이 시장보다 작은 종목과 배당금으로 대출 이자를 충당할 수 있는 종목의 교집합을 찾아서 네. 포트폴리오를 짰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 10년 내 배당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로 한 번 더 추렸습니다. 신한지주, JB금융지주, 미래에셋, EUB, 코리안리, 하나삼업이 요즘 끝내주는 주식들인데 KTNG 등이 주 종목이고 그에 현대차, 삼성전자, 셀트리온 등 섹터 대표주를 조금 섞었고 미국 주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 고민은 자산 형성 계획과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 사이에 일어나는 그 갈등인데요. 저는 투자 총액을 1년에 15에서 20%씩 늘려서 45살 이전에 15억을 만드는 게 멋있다. 계획입니다. 회사 업무는 지금 만족하고 있으나 목표 달성 후에 혹시 밥벌이로만 다닌다면 그만두고 이후로는 마음 편히 컴퓨터 게임도 하고 등산을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새 친구들을 보니 돈 모으는 것 말고 다른 것도 챙기고 싶어집니다. 제 친구들은 되게 가정을 꾸려 아내와 오순도순 서로 위하며 살아 저도 집안에 제 생각과 감정을 나눌 반려가 있으면 싶고 무럭무럭 조카들이 자라는 것을 보니 제 핏줄을 이은 자식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당연하죠. 근데 몇 년간 이성을 만나려는 노력도 안 했지만 가끔 새로운 인연이 올까 싶을 때도 데이트 비용이 아까웠고 저와 경제관념이 다르다 싶으면 마음이 금방 식었습니다. 유전자에 새겨진 대를 이루려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보니 이제 살만해서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살만해지는
해주셨네요. 네.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살겠지만 결혼 및 출산, 육아의 길에 들어서려면 실질적으로 마지노선에 선 나이 같아 아직 가지 않을 길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글을 적습니다. 만약 적극적으로 인연을 찾아보자는 방향으로 생각을 틀면 투자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이기에 거리끼는 감정이 생깁니다. 또 친구들이 부럽다고 했으나 다투는 얘기도 워낙 많이 해서 굳이 그 길로 가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어지러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 어지러운 게 아니라 인생이 워낙 어렵고 어렵죠. 이게 그리 어지러운 게 아니라. 아니 근데 키썸님이라면 36살이에요. 36살이니까 네. 사실 키썸님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6살 아 그러니까. 7살 차이니까. 그러니까. 네. 네. 저도 이제 상관은 없는데 네. 사실 그 저도 모으는 걸 좋아하지만 저는 네. 사랑에 있어서 데이트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하면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을 그렇게 딱히 생각하지 않아서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이분은 지금 인연을 좀 제대로 된 인연을 만나면은 또 아직 못 만나신 것 네, 같아요. 아직 못 만나신 제대로 된 건지. 인연을 만나면 이런 생각 안 든다 안 들어요. 이거지. 네. 저도 그 물론 별로 덜 좋아하면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좋아하면은 딱히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혹시 그 자녀분들 있으시죠? 있죠. 아깝나요? 전혀 안 아깝잖아요. 아까움 잠깐만. 잠깐만요. 왜 아무도 아깝지 않다는 말씀? 아니, 잠깐만요. 잠깐 이러면 지금 네, 뭐. 한 3, 지금 30초간의 정적. 우리 세 명이 다 온 거는 좀 했어. 해명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네. 우리 연사들 네, 네, 뭐. 딸 하나. 딸 하나죠. 딸 하나. 뭐. 아니, 아깝다는 생각은 단 1초도 해본 그쵸? 적은 없죠. 당연히. 네. 네. 그렇기 그쵸.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 아니 아들 가진 사람 얘기 좀 들어봅시다. 네, 네. 아니 뭐 네 덜 아깝습니다. 덜 아깝습니다. 아깝긴 아깝지만 아니, 덜 아깝다. 아, 제일 덜 아깝습니다. 아, 네. 돈, 나 이제 쓰는 나 자신 외에 쓰는 아, 사람들 네. 중에선.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인연을 못 만난 것 같아요. 아, 네. 본인의 인연을 만나면 그런 생각 없어진다. 네네네. 그 생각도 안 든다 이런. 기사님은 그 그런 인연을 그 진짜 아, 돈이고 뭐고 뭐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네, 저는 진짜 아, 이 사람이면은 전 재산이 날아가도 괜찮다 싶을 사람. 뭐 전 재산이랄 게 또 없었잖아요. 사실. 그때는 아기 때였으니까. 아 근데 아기는 아니었죠. 20대면은 뭐 알 거 다 아는 나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만난 적은 있지만 현재는 지금 저도 이제 찾고 있는 중이고 네, 현재는 없습니다. 어떻게 연결 한번 해드려요? 저는 일단은 한번 볼게요. 네. 따로 DM 주세요. 네. 와우. 와. 따로 땡스타로. 네. 근데 이분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된 분을 못 만났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네. 있어요.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이제 못 만나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뭐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건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찾긴 찾아야 된다.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지고 뭔가 이게 점점 이게 좀 인생에 이렇게 좀 이게 쌓일수록 이렇게 금방 사랑에 빠지는 한눈에 반하는 네, 그런 게 좀 적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게 이제 최소 두세 번은 만나봐야 된다. 아 인생 살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이성을 만나셨을 때 왜냐면 이제 볼매라 그러죠. 아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처음엔 아니었는데 세 번 만났더니 그때 내 유전자가 딱 사랑 유전자가 켜질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고. 아니다 보면은 이제 그럴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좀 한번 좀 뭐 한 6개월 정도는 이게 좀 소개 많이 받으시고 그럼 그래서 꾸준히 만나지 않으면요 네. 연애 세포도 죽고 그렇죠 예, 이게 그 유전자가 이 확률이거든요 유전자가 켜질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이런 마음이 드시면 빨리 네, 한 6개월은 그러니까 네. 예전 맞아요. 같으면 좀 늦은 나이인데 36이라는 거는 뭐 근데 지금은 딱 전형이지 뭐 사실 요즘에 40전에만 하면은 네네.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진짜. 내 주변에 특히 연예인들은 40전에 실장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거의 그 딱 30 중후반 때 많이 가시는 그렇죠. 맞아요. 네. 우리 여미사님은 저 결혼하실 때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어요? 아니요, 저는 아니요, 전혀 들어갔나? 아니 스토리 얘기하면 좀 저도 이제 소설 한 권 나와요.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전 군대에서 만났어요. 왜? 군대에서 제 군대 옆에서 상사. 제 옆에서 근무하던 상사 분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더 높은 분. 어 진짜. 아니, 상사가 아니고 이제 군무원이라고. 군무원. 아, 군무원. 군대에서 이제 제가 공군 출신이거든요. 오 되게 특별하다. 네, 근데 거기서 제 바로 옆에서 근무하는데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네. 우리 재우 씨는 그러면 군무원이니까 행정 일을 했고. 저도 행정병이었어요. 여기서 행정병. 행정병이었어요. 그래도 약간 그쪽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높다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냥 전 이게 거기 보면 군인은 군인이고 군무원이 군무원은 이제 사실 민간인이죠. 네, 근데 네. 군대에서 근무하는 이제 민간인 그쵸. 개념이기 때문에 상사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일을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같이 일을 도와주다가 야근했구나. 제가 많이 도와줬죠. 아,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표현을 많이. 네. 아, 염 이사님이 아니, 제가 일을 많이 좀 도와줬어요. 많이 도와줬어요. 여기는 이제 퇴근 시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네. 아, 좀 봐야 돼. 알아서 할게. 제가 좀 막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좀 도와준 게 통했는지 이제 나가서 몇 번 이제 식사를 한번 뭐 밥 먹자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인연이 돼 가지고 진짜 예. 그래서 이제 역시 전쟁 통해도 사랑은 쌓인다. 군대에서도 예. 야, 거기서 그래서 이제 공군 부대에서 사랑이 싹 텄구나. 네. 이야, 그러셨구나. 아 요즘도 우리 저 여미사는 방송하러 가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같이 방송을 했어. 그래서 아, 나 차 있으니까 내가 태워준다 했더니 저 데리러 온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새 매니저가 생겼나 했더니 와이프가 딱 로드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오시나? 네. 저도 한번 뵌 것 같습니다. 초록색 차. 네. 그러니까. 반짝반짝. 아, 초록색은 아니고 화이트입니다. 아 화이트 나요. 좋으시겠어. 그 예전에 남친이 군대 있거나 그러지 않았었어요? 저 진짜 신기한 게 제가 군인 때 만나봤나 봐요. 제가 그 약간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면 총 두 번 정도 군인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군복무 중에? 네, 군복무 중에 분들을 만났는데 이제 저도 그 공군이었던 분 한 분 만나서 면회 같은 거 가봤어요? 가봤죠. 많이 갔죠. 면회? 네. 면회 요즘 면회 가면 뭐 싸가나? 도시락이나 사실은 뭐 저는 도시락을 싸가긴 했는데 옆에서는 뭐 피자랑 치킨 시켜 먹더라고요. 똑같아요 옛날이랑. 맞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시락 싸가고 정성을 표현하는 거는 네네. 참 근데 어쨌든 36살에 재테크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월급 연봉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네. 36살에 4천만 원 정도니까 뭐 이른바 얘기하는 대기업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죠? 대기업이나 금융권은 아니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도 200만 원씩 하는 거니까 반 이상 그러면 2,400만 원 저 투자하고 1,600만 원 가지고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인연을 만나셔야 되는데 이렇게 왕성하게 투자하시는 이성을 만나시면 되겠네. 서로 이렇게 서로 만나 요즘 좋죠. 그거 있잖아요. 막 주식 이렇게 상담 같이 하고 막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요즘에 막 그런 거 많던데. 응? 커플 상담이요? 아니요. 이렇게 카페에서 이제 본인과 네. 같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만나가지고 아 스터디? 네, 스터디 고객이구나. 그런 데서도 스터디 찾을 수 있는 거고 아, 그 목적을 그쵸. 가지고 가진 마시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맞아 인연이 될 수도 그쵸, 있죠. 맞아. 좋죠. 공통된 소재가 있어요. 네네네. 맞아, 그렇게 친구에서 이제 네네. 또 케미가 맞으면 그러니까. 사람을 네.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 접근인 네네네.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분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죠? 네네네. 아유 되게 근데 지금 저는 이분 그러니까 뭐 연애는 제가 뭐라고 뭐 얘기 못하겠지만 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사실 이렇게 그쵸. 악착같이 돈 모으시는 분들이 항상 저희 김프로님도 종잣돈 모아라 그 얘기 항상 그쵸. 강조하시는데 모으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내가 그 플렉스하면 안 돼요. 최대한 소비를 아껴야 되고 남한테 잘 그러니까 사람 욕구가 그거잖아요. 남한테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쵸. 좋은 거 입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다 그거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뭐
되게 안정적으로 하시는데 저는 뭐 레버리지는 솔직히 권유드리고 싶진 않지만 기업들 보면 뭐 이렇게 배당주로 이렇게 배당주만 해도 1년에 6에서 8% 정도 수익은 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네. 좋은 기업들이고 그리고 목표도 확실하신 것 같아요. 뭐 15억 만들겠다. 실천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사실 이게 그 한 달에 100만 원씩 30년 동안 만약에 내가 10% 수익이 만약에 1년에 10%씩 난다고 치면 그 100만 원을 내가 30년 투자하면 그게 얼마가 되냐면요.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복리로 계산을 한 거예요. 네. 19억이 돼요. 15% 수익이 나잖아요. 네네. 39억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분 이제 8%니까 네. 좀 그거보단 적을 수 있는데 이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모아서 주식으로 정말 80%만 꾸준히 내도 정말 나중에 충분히? 엄청난 자산가가 돼. 워런 버핏이 그래서 부자가 된 거잖아요. 매년 20%지. 그래서 잘 실천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책을 읽은 게 있는데 그 책 너무 좋더라고요. 그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모건하우절. 모건하우절. 거기서 돈을 뭐라고 표현하니까 돈이 있으면 뭐가 좋냐면 그 문구가 있어요. 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네. 할 수 있다. 저도 그 구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경제적 독립을 이루게 되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걸 향해 가는데 이제 연애를 지금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중간에. 근데 연애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저는 지금 경제적 자립을 위한 목표, 요 목표를 중간에 그만두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그냥 밀고 가시면 그러니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항상 젊은 분들에게 시드머니를 모을 때까지는 절약하고 소비를 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수준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2010년 어간에 이제 그게 달성이 된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 나 이제 경제적 자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이제 굉장히 괴로움은 없을 것 같다라는 네. 그런 안도감. 그게 이제 2010년 어간에 생겼는데 2009년인가 보네요. 2009년 어간에 생겼는데 그게 뭐가 좋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제가 2008년도까지는 싼 옷을 입고 2009년도부터는 비싼 옷을 입고 뭐 2008년도까지는 조그만 차를 타다가 2019년도부터 뭐 큰 차를 타고 뭐 조그만 아파트 살다 큰 아파트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똑같아. 옷도 그렇잖아요. 이거 똑같은데 뭐가 새로 생겼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계획의 내 인생의 계획의 지경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뭘 할지에 대한 그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거죠. 맞아요. 선택권이 맞아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누구를 만날까 그러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런 대안이 많아지면 뭘 찾게 되냐면 의미를 찾게 돼요. 내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그냥 개념 정의하는 경제적 자유를 얻은 이후의 변화인데 소비가 확 늘진 않아요. 사실은. 예. 그렇다고 뭐 막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거는 같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서 같이 어떤 그 성취를 할 그런 그 성취의 즐거움을 나눌 인연을 만나시는 거죠.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좀 늦게 벌어도 되거든요. 늦게 모으셔도 되는데 인연은 너무 늦으면 뭐 40대 50대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분과 즐거운 히스토리가 짧아지잖아요. 그렇죠. 그 좋은 인연과의 히스토리가 어떤 분은 40년 50년 가는데 어떤 분은 20년 30년밖에 못 가니까 그건 좀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는데 투자하십시오. 그게 어쩌보면 주식 투자로 5% 10%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투자다. 투자일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되게 유머 감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유전자에 새겨진 뭐 대를 이루고 싶은 말씀도 재밌게 하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집중. 2월 28일까지만 시너지 패키지 수강생분들께 10만원 할인과 5가지 혜택을 더 드립니다. 시너지 패키지가 뭐냐고요?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이하로 깨지니까 그거를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버티면은 돈을 못 벌 수가 없다. 무조건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 귀신 강환국과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주식시장의 전략가 오종태, 서로 다른 두 전문가의 강의를 함께 듣고 더 명쾌한 투자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패키지입니다. 28일까지만 수강료 10만원 할인에 60만원 상당의 5가지 혜택, 그리고 수강기간 2회 추가 연장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마지막 사연은 제가 한 번 더 노래를 더 듣고 싶은데 이게 MR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네. 또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오늘 마지막 사연이 없이 다음에 한 소절 한 소절만 더요. 한 소절이요? 제가 이제 노래 중에 맥주 두 잔이라는 곡 있어요. 그럼 두 소절. 두 소절? 나 기분 좋은 두 잔. 나 이 차는 못 가. 내 새벽 5시에 나가. 나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딱 기분 좋은 두 잔. 이미 우리 두 잔 먹었어. 두 잔 마신 거야. 자, 그럼 마지막 사연을 우리 키썸님께 네. 부탁을 드리죠. 3프로 상담소를 지켜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투자 3년차 주린이입니다. 주식 수익 현황은 2019년 beginner's luck으로 작은 수익을 올리면서 시작하여 2020년 코로나로 큰 손실, 그러나 2021년 손실을 메꾸고도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지만 다시 2021년 말부터 2022년 현재까지 수익 분을 모조리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장, 미국장을 5대5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현재 잔고가 모두 팔았네요. 반갑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는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 장기 투자의 장점은 기업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다 보니 계속 주식창을 쳐다보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기에 좋은 기업을 선정하여 단기 시황이나 이슈까지 챙겨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3프로 같은 프로그램이 공부의 시간을 줄여두는 좋은 선택이기에 정말 매일 챙겨봅니다. 제 투자 방향의 지향점에서 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네. 기업 공부를 하면 할수록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주식과 좋은 기업은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저 같은 주린이가 장기 투자를 하려면 단기적인 흔들림에도 믿을 수 있어야 하기에 최대한 좋은 기업이면서 좋은 주식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 터지는 물적 분할 후 재상장, 분식회계, 횡령, 총수의 세습 관련 악재, 경영진의 대규모 주식 매도 등 네, 거버넌스 이슈와 각종 사건 사고 등이 터지면서 정말 온갖 정나미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장기 투자의 기본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기업의 가치 펀더멘탈이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 가져가는 것인데 저런 이슈들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기다린다 치더라도 이 주식장에 대한 생각이 있는 자들이 개미돈을 뺏어먹기 위해 만든 도박장이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는 것이죠. 주식과 연애하지 말라는 오랜 격언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아마추어들은 기업과 한국 주식장에 기본적인 애정이 없으면 투자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향점은 장기 투자와 가치 투자이지만서도 제가 가장 수익을 크게 올린 세 번의 투자를 떠올려보면 카카오의 액면 분할 이슈, 한 달 만에 60%, 네. 에코프로 HN의 무상 증자 이슈, 한 달 만에 100%가, 그리고 바이오젠의 치매약 승인 이슈, 하룻밤 만에 120%요? 대박! 등 전부
전부 한 달 이내 단기 수익이었다는 겁니다. 막상 열심히 기업하면서 레포트도 보고 재무제표도 보고 미래 성장 확인하고 하는 기업은 수익과 손실을 오가는데 제 계좌를 불려준 것들은 위에 이슈처럼 충동적이고 급하게 들어가서 수익 보고 나온 그런 주식이라는 네. 거죠. 과연 제가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제 포트 점검도 부탁드릴게요. 총 투자 금액은 국장 5천, 미장 5천입니다. 국내 주식은 기아 12%, 한샘 8%, 그리고 네이버 30%, TCK 대덕전자, 현대중공업, 오 너무 많네요. 두산 퓨어셀, 삼성전자 각 10%, 곧 청약분이 반영될 LG엔솔, 문어발식 상장이 마음에 안 드는 현대중공업, 대량으로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정리한 SK이노베이션, 카카오 등이 위의 고민들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유, 그리고 미국 주식은요, 마소 35%, 엔비디아 15%, 비자 애플, 소파이, 대번 에너지, 105아 각 10씩 이렇게 있습니다. 105가 이제 뱅커방.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많네요. 네. 포트폴리오를 많이 하셨네요. 그죠? 네. 예. 그래도 우리 저 여미사께서 예, 주식에 대한 상담을 좀 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지향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고민이 좀 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주식 안 하려는 분들 아까 얘기해 주신 그대로예요. 물적 분할, 재상장 이런 이제 지배 구조 이슈라고 하는데 거버넌스 이슈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미국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한국에도 사실 진짜 주주 친화적이고 좋은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너무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냥 아 나는 아예 안 하겠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역으로 또 좋은 기업들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분위기도 많이 좀 바뀌어 가잖아요. 또 저는 3프로TV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 이런 분위기가 그렇죠. 예전에는 이런 것들 있어도 뭐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었는데 없었죠. 그래도 요즘에 개인 투자분들도 이제 이런 이제 권리 찾기가 좀 많이 이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분명히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예전 이제 김프로님도 실제 이제 경험담을 얘기해 주셨던 건데 내가 장기 투자하려고 들어갔던 기업이 갑자기 어느 날 하루에 상한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뜬금없이. 나도 몰라. 뭔가 재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수익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거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해서 기업 가치 보고 들어갔는데 그건 마이너스. 갑자기 어떤 이슈 거는. 때문에 내가 생각지도 않은 수익이 난 그치,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운이에요. 운이죠. 네. 운이에요. 그래서 그건 본인 운이니까 운은 운대로 그냥 챙기시면 돼요, 사실.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의 고민은 이제 그거죠. 이렇게 내가 뜻하지 않은 수익은 나는데 내가 정석적으로 분석해서 하는 기업들의 수익은 안 나니까 내가 뭔가 좀 잘못된 건가? 이게 그쵸. 주식이 맞는 건가? 공부를 해야 되나? 네, 이제 그 고민이신 것 같긴 한데 제가 포트폴리오 본 순간. 그냥 냉정히 말씀드리면 가치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진 않아요. 가치 투자 우리는 제가 투자를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투자에 가치 투자랑 모멘텀 투자가 있어요. 가치 투자는 예를 들면 어떤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시가총액이 1000조가 적정 가치다. 네. 지금 얼마냐면 삼성전자 500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치 투자면 내재 가치보다 싸면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물타기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삽니다. 그냥 빠지면 빠지는 대로. 그게 가치 투자고 모멘텀 투자는 뭘 어떻게 하냐면 시가총액 1000조, 500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갤럭시폰이 앞으로 많이 팔릴 것 같다. 한 달 후에. 내가 확신이 들어요. 그럼 사는 거예요. 그럼 실제 많이 팔렸어요.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흔히 재료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기대감, 모멘텀 이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근데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기업들을 보면은 가치 투자에 좀 적합하지 않은 기업도 있어요. 약간 모멘텀 투자에 적합한 기업들도 미국에 보면 미국 기업들도 물론 좋지만 그래서 한번
내가 제대로 지금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요새 가치 투자에 관련된 서적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걸 보시고 내가 원하는 가치 투자, 내가 지향하는 그게 제대로 내가 알고 투자하는 건지 그걸 먼저 확립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모멘텀 투자 자꾸. 예. 약간 저랑 비슷해요. 예. 감성 투자. 감성으로 투자하는. 감성. 예, 감성 투자. 예. 자, 그래서 뭐 투자하신 지 지금 3년 됐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은 있으시니까 한번 내가 진짜 가치 투자면 다시 한번 공부하셔가지고 가치 투자로 가시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면 반반 섞어서 해도 돼요. 그쵸? 같이 모멘텀 같이 섞어서 네네. 하는 것도 문제 없으니까 본인의 투자 철학을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게 이게 기업을 지금 상담하는 것보다는 그게 좀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쵸. 모멘텀 투자로 한 건데 물리면 또 자발적 가치 투자가 돼. 그렇죠, 그렇죠. 그때부터. 아이, 못 팔아. 맞아요, 맞아요. 너무 싸지 않니?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포트폴리오가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죠? 뭐 모멘텀이든 가치 투자든 간에 네, 네, 우량주도 네, 있고 네. 또 소형주 중에 또 재료가 있는 종목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비자, 애플, 소파이 뭐 다 좋은 주식들이니까 어쨌든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 종목 갖고 계시고 이 종목 팔고 이런 상담은 저희가 안 합니다만은 우리 여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가치 투자란 측면에서 이분이 주식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모멘텀 투자에서 시기를 놓쳐서 갖고 네. 계신지 본인이 제일 잘 아신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비기너스 럭 있잖아요, 윤 교수님. 네. 이거는 이 그 심리학적으로나 항상 왜 이런 게 있죠? 항상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꼭 투자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결정을 할 때 네.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하는 것도 있지만 좀 네. 직관적인 직관도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는 이게 오랜 인류가 쌓아왔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이 뭐 옛날로 치면은 내가 지금 사슴을 쫓아서 수렵시대에 뛰어가고 있는데 사슴이 숲 안으로 들어가는데 저 내가 쫓아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뭐 데이터를 그때 챙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잘못해서 숲에 사슴을 쫓아 들어갔는데 잃을 수도 있고 길을. 그러니까 맹수가 있으면은 맞아. 나한테 오히려 위협이 되기 위험해. 때문에 우리 안에 좀 그런 본능적인 그 직관이라는 좀 그런 게 있는데 비기너에 있을 때는 오히려 그런 감이 더 예, 더 좋은데 이게 경험이 쌓이다 보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그거를 이제 좀 어떤 리더십이나 이제 비즈니스에 이제 뭐 투자에도 뭐 적용할 수 있지만 초기 회사를 잘 하시다가 회사도 컸어요. 근데 이제 어떤 투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전에 직관을 잘했는데 어려운 거야. 그래서 막 외부 컨설팅 회사에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데이터는 점점 더 많아지는데 CEO가 점점 머리가 과부하. 그 결정을 못하는 소위 그 인디사이시브니스 뭐 이런 결정 장애에 빠지는 뭐 이런 게 뭐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죠. 그게 이제 좀 둘 다 좀 그 균형이 필요한데 데이터도 중요한데 그쵸. 직관도 촉. 네. 그게 이제 상하게 되면은 근데 사실은 뭐 저희 나라 지금 잘 나가는 큰 기업들의 어떤 중요한 투자 결정이 다 반대. 뭐 잘 모르지만 뭐 삼성전자 반도체 이런 것도 뭐 제가 그냥 듣기로는 다 아닙니다 했는데 그렇죠. 아. 네, 그 파운더께서 그렇죠. 가자에서 뭐 하는 네. 거는 사실은 SK 그룹에서 네. SK 그룹에서 네. 그 하이닉스 살 때도 말 엄청 많았고 그런 거는 뭐 데이터가 많았죠. 아니라 사실 초기죠. 그런 거는 네. 그러니까는 초기 지금 그거 SK 그룹에서 하이닉스 안 샀으면 SK 그룹 위상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맞아요.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그게 아까 그 일보 순서로 가면 몸의 건강이 중요한 게 촉 같은 게 그렇죠.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면 그게 체력이. 이게 몸과 뇌 컨디션이 다 좋아야 그러니까. 면이 있죠. 몸도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신경 쓴다니까 이게 정신적인 멘탈이 이게 관계가 너무 얽히고 설키면은 실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람을 많이 뽑으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거는 어떻게 해서 감내하는데 그 사람이 사람 사이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디시즌 메이킹 하는 사람의 어떤 정신력이라든가.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떨 때 이런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사장님이나 이렇게 대표이사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야, 전에는 진짜 저분이 막 생산적인 일에 대해서 좋은 결정들을 막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상황 처치하느라고 막 뭐 인사 이벤트 뭐 노무도 그렇고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신경 쓰고 나니까 어떤 진짜 비즈니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그렇죠. 왜냐면 에너지가 한정돼 있으니까. 한정돼 있으니까. 네, 에너지가 소모되면.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쉬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기너일 때는 불안감이 적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규모가 커지면 또 불안이 오르면 불안감이 또 결정을 또 흔들흔들 하니까. 비기너 때는 용감하잖아요. 오, 그냥 빵.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가수 아티스트들도 보면은 그죠? 진짜 표현이 좀 그런데 뭣도 모를 때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아, 내가 뭐 그냥 진짜 열정으로 막 질렀을 때. 어떤 경연 프로그램에서 막 진짜 그 많은 그 심사위원들 막 오메 막 진짜 막 난리 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경력이 오래돼 가지고 이런 것도 고려하고 저런 것도 고려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조금 인색해질 때가 있더라고 오히려. 맞아요. 네? 다 똑같은 숨은 원석을 발견하고 싶은데 심사위원들은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트레이닝으로 고칠 수가 있는데 그 근본 맞아요. 그죠? 경연 프로그램 나가신 적 있죠? 저는 두 번 나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잘했죠. 그러니까 뭐 잘했죠. 네, 그렇게 뭐 저는 그때 저는 뭐 그때 보이는 게 없었거든요. 그냥 깡으로. 심사위원 누가 했었어요? 되게 많았었어요. 뭐 그 지코 씨도 있었고. 지코. 네, 되게 많았는데 갑자기 지코 오빠밖에 쭉 기억나. 가고 뭐. 네, 엄청 많았어. 그 회차마다 심사위원이 바뀌었었어가지고. 엄청 많았었죠. 이제는 뭐 심사위원으로 오라는 얘기는 안 나요? 아, 저는 그 멘토로 오라고 멘토 받았었는데 아직 네. 제가 누군가를 가르칠 건 아니어서 네, 그런 건 아직 거절을 했습니다. 가르치셔도 될 하루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돼요? 저요? 네. 일단 일어나 눈을 뜬다. 그러고 네. 일단 주식창을 연다. 하루의 기분을 좌지우지한다. HTS로? 아, 그렇죠. 이거 이걸로 이제 MTS. 네. MTS.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회사 MTS. 네, 네. 모바일로 보고 이제 저는 컴퓨터로 하다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예요. 제가 막 이걸 막 보고 그래.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서 이제 그 핸드폰으로 소소하게 하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간격을 줄이고 있어요. 원래 하루에 한 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많으면은 뭐 다섯 번씩은 봤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떨어져서 한 3일에 한 번씩 봐요. 3일에 한 번씩 올랐나 이렇게 보다가 올랐으면 조금 올랐네 이러고 내려갔으면 어머 또 닫고 3일 동안 안 정말 저랑 거의 그 행동 패턴이 비슷하다고 이제 주린이의 주식도 거의 비슷한 시기 하시고 네 거의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매 시간 매 30분마다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네. 그때 조심하시고 아. 열고 싶지도 않을 때 있죠. 네. 그때 사실 더 사야 돼요. 막 경험적으로 그 마이너스라니까. 아이 뭐 주식 막 때려쳐 보기도 싫어. 거꾸로 가는 거지. 그리고 막 어쩔 때는 막 방송 하다가 나와서도 막 보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팔아야 돼요. 조심하시라. 사실 정말 정확한 말씀. 네, 실제로. 맞아요. 네? 사실 지금 사야 돼. 응. 좀 삽시다. 지금 살까요? 월요일 좀 삽시다. 오늘 좀 살까요? 삽시다. 네. 아니, 네, 월요일에 사야죠. 토요일이니까. 그러니까 월요일에 좀 삽시다. 네. 진짜로. 토요일이니까. 진짜 그렇지 않아요? 진짜 정확한 계속 것 같아요. 핸드폰에 손이 가서 뭐 지금 어떻게 되나 시세를 볼 때 그게 작년 1월 달이었지. 맞아요. 작년 1월 달. 네. 계속 올라가는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때가 그게 잠시였다. 그게 그 세계 제일 성공한 워런 버핏이 실제 그 얘기를 했어요. 작년 1월에 모두 흥분했잖아요. 그래서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흥분할 때 공포를 느끼라 그랬어요. 빨리 공포. 그러니까 남들이 흥분할 때 조심하고. 그렇죠. 남들이 이제 공포에 절 때 흥분해라. 용기를 내라. 용기 내고. 네. 용기를 내라. 그 얘기를 했어요, 실제. 거꾸로 하는. 그러니까 지금 한번 흥분해 볼까요? 한번 발 아주 그냥. 사실 어쩌면 지금 사실 그죠? 공포 아니면 체념까지 갔어요. 지금 체념이에요. 거의 뭐 다 체념. 아니 우리 프로에 그 요즘에 이제
방송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정체진 프로 있잖아요. 아, 정체진. 나 아직도 기억이 나요. 2020년 3월에 전화를 했더니 그런 친구가 아니거든. 대표님, 제가 지금 통화하기가 약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너무 흥분된다는 거예요. 아. 왜요? 왜요? 많이 막 올라서? 주식을 어떻게 더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 막 너무 막 싼 가격에 거래가 되니까 자기가 너무 흥분돼가지고 와 지금 막 그런 거예요. 그때 막 사실은 반대편에서는 막 공포감에 시달려서 막 그쵸, 뭐 어떻게 진짜 패대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 정체진 프로는 너무 흥분돼 그 자기가 와이프한테 욕 먹었다는 거야. 자기 왜 이렇게 흥분하냐고 막 그럴 정도로 막 그런 주식들이 어. 막 3월 20일, 19일 이럴 때 있잖아요. 진짜. 아, 근데 그때 샀으면. 근데 일반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못해요. 다 그쵸. 공포의 저자. 더 빠질까 봐. 잠시만요. 네. 그럼 제가 월요일에 한번 용기를 한번 브레이브를 가지고 브레이브를 우리 같은 거 사봐요. 한번 제가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키스사님이 네. 사시는 걸 저도 사겠습니다. 네. 물을 한번 쫙 타야겠네요. 아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사연 중에 제 투자의 방향의 지향점에 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게 경영진의 대규모 주식 매도, 뭐 가버넌스 이슈, 각종 사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 녹화일 기준으로 이번 주죠. 이번 주 한국 기업 가버넌스 포럼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랑 이제 업무 협약식을 하고 사실 이제 그런 이제 좋은 그 가버넌스 어떤 문화 이런 걸 정착시키기 위해서 안 좋은 회사를 막 발굴해서 발표해서 경종을 올릴 수도 있는데 네. 반대로 파지티브하게 아 좋은 개선을 좋은 하는 회사를 세상에 알리는 것도 방법이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가버넌스 포럼의 이사님들하고 저희가 회의를 해서 아, 쭉 모니터링하다가 모범적인 사례를 얘기를 해주자. 그리고 컨퍼런스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버넌스는 이제 중요하다. 네. 그래서 아무리 영업이 좋아도 나쁜 지배 구조를 갖는 회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네.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저희 삼프로TV가 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런 분 전문적인 분들하고 노력해서 여러분께 다 방송으로 제작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있거든요. 지금 사야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아 지금 접어야 되나? 이 모든 주식을. 근데 사실은 그거는 뭐 어쨌든 판단은 제가 하는 거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 약간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너무 왜냐하면 너무 이 상담을 받고 싶었는데 또 네. 어디서 이런 고급 인력분들에게 제가 또 상담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불러주시면은 또 그래요. 새로운 곡을 네. 가지고 또 그래요. 제가 한번 노래도 그렇고 네. 라이브에도 한번 보시면 네. 그러니까 주식에 관련된 그런 콘텐츠도 함께하면 네. 재밌겠다라는 네. 생각. 유 교수님 어떠셨어요? 아 오늘 뭐 네 형님 덕분에 네 우리 배철수 존경하는 배철수 형님이 크게 안 부러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기쏘님 오늘부터 제 왕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네. 우리 여미사님 아우 저도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어간 것 같아요. 아유. 진짜 야, 뭔가 그러니까, 비타민 같아요. 맞아 진짜. 에너제틱한 네. 사람들하고 같이 네. 살아야 돼. 네. 그죠? 만나면 축 처지고 네. 이런 것보다 기쏘님도 투자도 잘 되시고 네. 또 새로운 노래 네. 대박 나시기를 다음에는 진짜 100%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말고 플러스로다가 그래요. 네네네. 네. 자 여러분들과 즐거운 대화 상담 그리고 노래로 함께한 57회 3프로 상담소는 여기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시는데요. 사연 채택된 분들께는 저희 3프로TV가 만드는 좋은 책 여러분들 댁으로 정성스럽게 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밑에 이메일 나가죠. council@ebroadcasting.co.kr 이쪽으로 여러분들 재테크에 관련된 어떤 고민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명 공개라든지 뭐 전화 상담이나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냥 예, 무명시로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스스로만 아시는 거죠.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풍성하게 프로그램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이제 봄이 저희 목전까지 왔는데요. 그래도 환절기니까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요즘에는 코로나가 워낙 많이 걸리니까요. 예, 선배로서 말씀드리는데 예, 조심하시고 그리고 건강 잘 챙기시다가 성공 투자도 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에 여러분 변함없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집중. 2월 28일까지만 시너지 패키지 수강생분들께 10만원 할인과 5가지 혜택을 더 드립니다. 시너지 패키지가 뭐냐고요?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이하로 깨지니까 그거를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버티면은 돈을 못 벌 수가 없다. 무조건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 귀신 강환국과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주식시장의 전략가 오종태. 서로 다른 두 전문가의 강의를 함께 듣고 더 명쾌한 투자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패키지입니다. 28일까지만 수강료 10만 원 할인에 60만 원 상당의 5가지 혜택 그리고 수강기간 2회 추가 연장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